힐링. 오늘 제가 준비했거든요. 힐링이잖아요. 힐링. 힐링.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전문가 양성 링스랑 또 저희 강연의 날개, 또 건강의 날개, 또 전문가 양성 링스랑 같이 하시면은 치유가 되는, 힐링이 되는 것을 진짜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도요,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주는 비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 김민진 날개님 이렇게 비디오 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MBTI 강사 과정, 상담사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와, 요즘에 MBTI가 핫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또 MBTI는 좀 어렵거든요. 16가지. 그래서 이제 저희 스터디에 마인드 힐링 플러스 MBTI를 꼭 집어넣습니다. 왜? 이 MBTI는 사람을 알수 있는 아주 그냥 아이스브레이킹하는 최소의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미롭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16가지를 한꺼번에 이 진짜 코칭을 해드리긴 하지만 다 완벽하게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양이 차면 아, 저 유형은 저렇게 가겠구나. 저 유형은 저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수가 있어요. 어제 정말 여러분 제가 귀한 분을 만났어요. 상담사. 네. 진짜 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제 그좀 어려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담사를 만나잖아요. 요즘에 또 상담사가 핫한 이슈예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상담을 진짜 하더라도요, 사람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이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번에 그냥 끝날 수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이 역량이라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느냐, 예, 이 양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하빈 날개님, 또 김민진 날개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꾸 자기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요, 그 분야가 어떤 분야라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는 일 모든 거에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어떤 주제? 보이는 게 진짜인가요? 사실일까요? 네. 또, 내가 보이는 게 진짜일까? 요즘에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요즘에 뭐 명상, 힐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 얘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예. 그것까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BTI 찰떡궁합까지 한번 우리 이하빈님과 김민진 날개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내향. 첫 번째. 그 MBTI 첫 번째 기준이 외향내향이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쉬는 시간 되시는 분들 천천히.